아침이 밝았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지만 또 밝아지니까 느낌이 다르네요. 진짜요? 동네 구경 좀 해보려고요. 어제 밤에 와가지고 못 봤어서. 분위기 진짜 좋다. 뭐야? 하노이 원래 이렇게 이런 도시였어? 저는 되게 멋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수도래요. 역사가 오래된 수도. 건물들이 그래가지고 다 특색이 있어요. 뭔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살아있는 느낌. 지금 이렇게 길거리에서 아침 먹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분위기가 확실히 다르네. 저는 호텔에서 조식을 오늘 먹어야 돼가지고 다음번에 먹어보려고요. 저는 이런 오토바이 이런 클락션 소리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하지 않아요. 오! 예! 이렇게? 아! 여기 정육점인가 봐요. 굿! 아, 신까만! 신까만! 지나! 노노노! No, no, no.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코리아, 한국, 코리아! 아니 근데 이렇게 완전 노상 정육점인데도 냄새가 안 나요, 지금. 여기 다 정육점 모음. 오. 베트남에서는 이렇게 오토바이가 엄청 많아가지고 길 건널 때 좀 무서울 수가 있는데 그냥 제 보폭대로 천천히 가면 된대요. 이렇게 알아서 피해간다던데? 알아서 피해간다고? 오! 알아서 피해가. 재밌었어. 도시 마음에 든다. 나 합격이다, 합격. 근데 이게 중요한 게 건널 때 그 속도를 바꾸면 안 된대요. 갑자기 막 올 것 같아서 뛰면 안 된다는 거지. 다시 한번. 오, 알아서 이렇게 뛰어가는 거야. 이렇게 복잡한 나라일수록 마음의 평정심과 여유가 필요합니다. 오, 저렇게 완전, 와. 제대로 보부상이시다. 오. 길거리 카페. 요런 게 또 베트남의 매력이죠. 여기 완전 로컬 같다, 로컬. 베트남이 커피 수출국으로 2위래요. 브라질이 1위고, 그래가지고 커피샵이 이렇게 많은 거더라고요. 커피 산업이 발전해 있어. 가보자. 내가 갈 거야. 아, 안 무서운데, 하나도? 사거리 길 건너기 도전. 조명 가게 멋있네. 여기가 이제 불교의 나라다 보니까 이렇게 그 불교 느낌의 조명들을 파는 것 같아요. 저거 약간 신비로운데? 사이비 아니다. 오, 막 빠져들 것 같아. 뭐야 이게? 여기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나무들이 많아요. 이게 매력이 있네. 그리고 여기 베트남에서는 그랩 많이 탄다고 하더라고요. 그랩 진짜 완전 찐 로컬 분위기다. 여기는 미용실인 것 같아요. 미용실. 그러니까 한번 진짜 조식만 아니면 이런 데에서 쌀국수 하나 먹는 건데, 돈 냈으니까 조식을 먹어야겠어. 이렇게 아침에 산책 겸 그냥 나온 건데 도시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좋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이 뭔가 감싸주는 듯한 느낌? 매력있어. 우와, 여기 꽃시장도 있어요. 꽃시장 없는 게 없네, 길거리에. How much? 40,000. Okay. Same. 40. Everything is 40? No. 30,000. 30,000. 이거 1,500원. Yeah. 신가만. 진짜 1,500원에 이렇게 낭만의 길거리에서 사면 진짜 좋겠다. 감사합니다, 신가만. 사람들이 다 친절해. 저는 꽃 파는 나라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꽃을 이렇게 팔길래 너무 기분이 좋았어. 어이구. 미안해. 어떡하지? 야, 오토바이는 안 무서운데 얘는 무섭네? 어이구. 지금 생선도 이렇게 길거리에서 팔아요. 안 파는 게 없어, 안 파는 게. 여기 파인애플을 너무 이쁘게 잘라놓으셨어요. 이렇게. How much? 왜 남미? 아, 700원? 700원인가?
시청자로 보여주고. 어, 진짜? 어. 17분밖에 안 해요, 파인애플이. 아, 호텔, 호텔, 머니, 컴백. 오케이? 아니면, 노머니. 지금 돈을 하나도 안 갖고 왔다. 쏘리. 아, 신로이. 노머니. 신노. 신노. 노. 나우, 나우, 노머니. 아, I'll be back. 오케이? 지금 그냥 아무 걱정 없이 나오려고 돈이랑 이런 걸 하나도 안 들고 나왔거든요. 빨리 숙소에 가야겠어. 생각보다 꽃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 낭만적이야. 이건 뭐야? 장미 아닌가? 와, how much? 에? 500원? 500원이라는데? 이? 반미! 여기 베트남 하노이가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지어진 집들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사회주의 국가의 영향이라고 해요. 모든 사람이 도로를 이렇게 두고 건물을 짓고 싶을 거 아니에요. 공평해야 되는 게 사회주의의 또 그런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너무 신나는 게 이렇게 반팔에 슬리퍼 신고 이렇게 다니는 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춥다가 이렇게 따뜻한 나라 왔을 때의 장점?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거리에서는 이런 걸 쭉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생화가 아니고 무슨 종이 같은 걸로 만든 거야. 스폰지 같은 걸로. 뭐지? 뭐 할 때 쓰이는 거예요? 다 이렇게 똑같아요. 오, 이건 진짜 커요. 슬리퍼. 어머, 여기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와, 조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I send you some tea or coffee. Ah, tea. Egg over there. 조식 진짜 깔끔해요. Can I have one omelette? Yes. 과일만 잘 챙겨 먹어도 이득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해놓은 거야? 아, 이거 하나하나 지금 불을 데우고 있어요. 김치도 있어요, 김치. 그냥 조금씩만 가져왔는데도 너무 이쁘지 않아요? 베트남 조식에 딸기순가 빠질 수 없어요. 너무 맛있어. 그릇도 먹을 수 있어요. 응원이 맛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건 구아바 주스예요, 구아바 주스. 우리나라에서 마시기 쉽지 않은 주스. 벌써 다 먹었어요. 어떡해? 신로이? Can I have one more chicken noodle? Noodle? I take the bowl. Yeah, okay. 말도 한 개씩 가져와봤어. Name? 구아바. 구아바! 아, 이게 구아바. 구아바. 아, thank you. 이게 구아바래요. 이게 구아바래요? 인조간 치료해 구아바? 어? 어,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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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아바 구아바 no no no. Outside there some sort of maybe cheap. 아, 치즈. 파파야. 아, now watermelon. 어디요? Watermelon. Yeah, it's the passion fruit, the plum Vietnamese. Plum.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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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베트남의 자두래요. 이게 자두. 맛은 자두 맛보다는 약간 배 맛이 좀 더 나는 것 같아요. 배 같아, 배. 이거 드래곤 프루트. 이건 드래곤 프루트입니다. Thank you. 응? How? 아, you can spoon. Take this one, spoon. 아. Sour, yeah, that's sour flavor. 셔. 근데 이 패션 프루트만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젓돗? 베트남어로 매우 좋다가 젓돗이래요. 약간 젓돗가 생각이 나는데 일본어의 젓돗? 젓돗? Very good. 젓돗. 젓돗 맞네. 젓돗. 젓돗 이게 R을 J로 발음하더라고요. 젓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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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는 게 너무 이뻐. 베트남 사람들 웃는 게 진짜 이뻐요. 순수해. 순수한 웃음. 베트남 사람들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베트남
음식들이 야채가 많아가지고 이게 많이 먹어도 살 안 찔 것 같아요. 이미 다 소화가 된 느낌인데? 더 먹어야겠는데? 저는 또 나왔어요. 사파라는 곳을 갈 건데 그 버스 예약하려면 오피스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 모자 어때요? 괜찮지 않아? 저는 이런 모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것도 괜찮네. How much? How much? 4,000원! 비싼 거 아닌가? 한 1,000원이면 사겠는데. Very cheap. Cheap? 근데 이거 쓰고 다니면 약간 관광객이라고 소문내고 다니는 거여가지고 사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70? 70? 3,500원도 비싼 건 아닌데 잠깐 쓰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1,000원이었으면 산다고. 1,000원. 와, 이게 구아바예요, 구아바. 잠깐만. 아, 구아바 이렇게도 파네. 여기 나라에서는 구아바가 굉장히 평범한가 봐요. 저 베트남 와서 신호등 처음 봤어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주네? 뭐야. 내가 이상한 거지. 제가 이상한 거겠죠? 근데 신기한 게 이렇게 골목 하나만 들어왔는데도 오토바이 소리 거의 안 들리고 완전 조용해요. 어, 얘 빼고. 저는 오늘 이제 사파로 넘어가려고요. 좀 여유롭게 여기 있다가 가려고 했는데 며칠 뒤면 사파에 계속 비가 내려가지고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버스 예약하러 왔습니다. 좀 조그만한 곳인데 영어도 잘하시고 굉장히 친절하게 잘해주셨어요. Hi. I want to go Sapa today. Sapa. Yes. I have like this. It's okay. 20-30 gold. No. It's okay. Ah, thank you. 만원 깎아주셨어요. 만원. 지금 딱 이게 그 잔돈이 34만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17,000원입니다. 17,000원. 이게 가는 게 5시간인가? 6시간? How long will it take to go there? About 7 hours. 7 hours? Yes. 그럼 거의 몇 시 도착하는 거야? 이게 밤 10시 출발하는 것도 있는데 이제 버스에서 자면은 좀 다음날 움직이기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차라리 그냥 낮에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짠! 여기가 베트남의 대표적인 호수 호안끼엠 호수입니다. 여기 하노이가 호수의 도시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쪽에서 쉬고 있어요. 여기 굉장히 로컬 분위기 나는 것 같아요. 여유로워. 누가 하노이 정신없다 그랬지? 아무도 안 그랬나? 아무도 안 그랬나 봐요. 나 혼자 그렇게 생각했었나 봐. 근데 이게 좀 뿌옇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매연 때문인지 날씨가 안 좋아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렇게 목보다는 저는 이게 눈이 따가워요. 눈이. 그래서 이게 막 여기 막 매연이 쌓일 거잖아요. 눈 비비면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오! 선물까지 줘? 1박밖에 안 했는데? 와, 땡큐, 땡큐 so much.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줬던 그 산구 과일이랑 차랑 물이랑 과자까지. 뭐야, 남친인 줄? 남친이 여행 간다고 챙겨준 거 같네.